해저 화산이 폭발한 통가 주민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먹는 물입니다. 이 화산재가 스며든 탓에 마실 물이 없기 때문이죠. 국제사회가 이 문제부터 해결에 나섰습니다. 공항 활주로가 긴급 복구되면서 인접국에서 식수가 전달됐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쓰나미에 쓸려버린 건물 잔해를 화산재가 덮었습니다. 자동차는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폭발 엿새째, 통신이 일부 복구돼 통가의 참상도 조금씩 전해집니다. Houses have apparently been destroyed in the island on the island of Mango, and only two houses remain in Funafuti Island, with extensive damage reported in Nomuka. 유일한 식수원 빗물이 화산재에 오염돼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창궐할 위험도 커졌습니다. 지구촌의 기도가 통한 걸까? Alle popolazioni delle isole di Tonga, implorando da Dio sollievo nella loro sofferenza. 화산재가 덮었던 공항 활주로가 임시 복구됐습니다. 인접국 뉴질랜드와 호주가 식수와 담수화 시설 등을 보냈고 다른 나라들도 구호 물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통과의 기수였던 선수는 온라인 사이트에 상황을 전했습니다. Let the world know that there's a little country in the middle of that ash cloud that everyone saw a few days ago that's trying to recover. 나흘 만에 6억여 원이 모금됐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